유부남 유세윤. 오, 틀려 아저씨. 아, 유부남 틀려요. 아유, 정말이지. 역시 유부남 대범하죠. 야,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싸, 싸, 워머가요, 워머. 싸, 예, 워머. 오, 유연해, 유연해. 오, 빨리. 자, 네 번째입니다. 기대됩니다. 정말 이건 내복의 황태자. 내복을 외출복으로 승화시킨 박휘성. 비주얼 했는데. 야, 정말 이 레이스로 디테일을 준. 디테일이다. 신규 비주얼. 콤비 스타일. 네? 콤비 스타일. 두 분 1등 누구 주실 거예요? 너무나 다들 이렇게 멋있는 개성 있는 스타일로 내복을 입어주셨는데. 네. 그래도 일단 외향이 중요하겠죠. 이게 얼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박희순 씨. 할 수 있으신가? 온 지 5분 만에 1등 하네요. 이게 뭐야, 프로그램이. 네. 정말 이 어머니의 내복을 재활용한. 이거 위에 건 어머니 거고, 예. 아, 밑에 건 아버지 거. 야, 콤비 스타일. 예. 이 벌써 에코 정신이 뭘 배워있기 때문에 이번 박희순 씨에게 1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1등이면 뭐가 좋아요? 저기 이거 가져오신 거. 네. 이건 선물로. 사이즈 드시라고. 정말 재활용하는 프로그램이군요. 예. 예. 몰랐어요? 에코하우스. 아, 몰랐어요. 우리 재활용 프로예요. 예. 그럼요. 아, 프로를 공부도 안 하고 오세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내복은 쑥스러운 게 아닙니다. 내복을 입으면 그렇죠. 2.4도를 제가 보완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전 국민이 이렇게 되면 2.4도씩을 같이 함께 하게 된다면 정말 탄소가 거의 제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내복은 전해라. 내복은 에코다. 에코. 네. 서먹서먹한 게 있어요. 서로 서로 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로 친목 도모하자는 의미에서 에코 친목 노래방.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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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잠깐 팬들과 함께 리허설 해봤는데 멧돼지 못지않습니다. 강도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일정 부분 이 자전거의 동력 에너지를 통해서 저희가 전기 에너지를 얻습니다. 인간 동력. 지금 이 소리가 뭐냐면 지금 전기가 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2인조가 돼서 한 명은 자전거를 통해서 에너지를 보내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또 한 명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힘이 딸려서 모니터가 꺼져서 다시 들어올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점수 나오는 거 못 보면 빵점이에요. 알겠어요. 아시겠죠? 네.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팀에게 다음 주 녹화 때 쌀집 아저씨의 어마어마한 상품이 있다. 쌀, 쌀. 쌀 아닙니까, 쌀? 네. 쌀, 쌀. 쌀집 아저씨는 너무 쌀인데, 진짜. 네. 어쨌든 팀을 살짝 정해놨거든요. 이렇게 한번. 네. 아까 원래 약간 저희들끼리 살짝 말한 거. 이게 무슨 기준인가요, 이게요? 아, 이게 뭐. 저 둘이 휘자가 들어간 휘팀. 이쪽은 아이돌 팀. 아이돌 팀. 개그맨인데 이제 노래도 하니까. 어, 그래? 네. 이 친구는 또 가수였으니까. 개수. 개가수. 개가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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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앤 밥. 존 앤 밥. 서먹서먹한 게 있어요. 서로 서로.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로 친목 도모하자는 의미에서 에코 친목 노래방! 에코. 제가 잠깐 팬들과 함께 리허설 해봤는데 멧돼지 못지않습니다. 강도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일정 부분 이 자전거의 동력 에너지를 통해서 저희가 전기 에너지를 얻습니다. 인간 동력. 지금 이 소리가 뭐냐면 지금 전기가 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2인조가 돼서 한 명은 자전거를 통해서 에너지를 보내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또 한 명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힘이 딸려서 모니터가 꺼져서 다시 들어올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점수 나오는 거 못 보면 빵점이에요. 알겠어요. 아시겠죠?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팀에게 다음 주 녹화 때
쌀집 아저씨의 어마어마한 상품이 있다고. 쌀. 쌀 아닙니까, 쌀? 네? 쌀. 쌀집 아저씨는 너무 쌀인데, 진짜. 네. 어쨌든 팀을 살짝 정해놨거든요. 이렇게 한번. 네. 아까 원래 약간 저희들끼리 살짝 말한 거. 이게 무슨 기준인가요, 이게? 아, 이게 뭐. 저 둘이 휘자가 들어간 휘팀. 이쪽은 아이돌 팀. 아이돌 팀. 개그맨인데 이제 노래도 하니까. 어, 그래? 네. 저, 이 친구는 또 가수였으니까. 개수. 아, 개가수. 네. 아, 개가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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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앤 밥. 존 앤 밥. 자, 우리 앉아. 이라는 가수의 슈퍼스타를 팝송을 만들고 있어요. 야, 이거 엄청 긴데? 아니야, 별로 안 길어, 안 길어. 롱 아고. 100% 멈춰. I'm all so far away. 와, 잘한다. 팝송. 잘한다. I'm in love with you. 태우 되게 힘 빠지겠다. 좀 신나는 거야. 멈춰줘. 간다. 아니야, 네가 해. 알겠어. 자, 5점! 잡았다! 어? 네! 84점! 생각 안 좀! 싫은 척 다른 너의 숨소리 눈부신 저녁 눈빛 내 맘은 설레가고 그 무엇도 우리 말고 수준 없어 비비된 몸을 맡겨 너와 난 하나가 될 테니까 언제 끝나 이거? 성조. 저희 아저씨 술 많이 드셨어요? 네? 아저씨 여기 애들 잡으세요. 네? 1, 2, 3, 4. 지구가 멍들어가고 있어. 지구가 더러워지고 있어. 매연과 검은 이로만 가득 차면 어떡해. Yeah!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환경을 뭔가 위해 해야 돼. 이럴 때 에코 인생 에코 하우스가 최고야. yeah!